요즘 학생들이 돈 버는 개꿀팁 입시덕 후 돈 버는 법 형이 알려줄게. 마참내 겨울방학 너네가 쉽게 용돈 주워 담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위 알바몬에서 만든 긴못 후 가볍게 시작해보자고. 방안을 샅샅이 뒤져보면 와 이건 진짜 썩은데 버리기 아깝다 근데 안 쓸 것 같은 하는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찍어서 중고로 팔면 쏠쏠하다는 거 사실 다 내가 산 거지만 왠지 꽁돈번 기분 등 인정. 그리고 걸을 때마다 돈 주는 앱, 설문조사 참여하면 포인트 적립해주는 사이트 등 잘 찾아보면 조금씩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당연히 다른 방법도 있지. 다니던 학원에서 알바하는 건 레알 드림이죠. 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저 방학 때 채점 알바 시켜주세요, 수능 끝나면 저 조교로 써주세요 어필해두면 좋습니다. 평소 이미지 메이킹만 잘 해놨다면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 없이 돈 빨 수 있겠네요. 스카 독서실의 총무는 돈을 많이는 못 벌지만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상대적 개꿀 알바죠. 가끔 민원 들어오면 골 때리긴 하지만 사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는 많지만 개꿀 완전 추천이라고 할 만한 건 없더라. 재능을 거래한다는 게 아직 좀 낯설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재능을 사고팔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요런 걸 기익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익을 등록해서 나의 재능을 팔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잘 팔리냐고요? 10km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가장 쉬운 것부터 도전해봐야겠죠? 고민 상담 해드립니다. 30분 동안 어떤 이야기든 들어드려요. 사진 보정 해드립니다. 5분 만에 인스타 여신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강아지 산책시켜드립니다. 처치곤란 쓰레기 대신 버려드립니다. 등등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것저것 내 장점을 살려 돈을 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식사 메뉴 추천, 다음에 볼 한대 추천, 매일 아침 강력한 모닝콜까지 정말 뭐든 사고 팔 수 있죠. 형도 AI 고민 해결 쇼 한번 등록해볼까? 단순 타이핑으로도 돈 벌 수 있음. 내가 타자 속도 하나는 기깔난다. 초시점 500타 정도는 이지 그 자체였다 하는 친구들이 하면 개꿀입니다. 타자 연습도 하고 돈도 받고 유튜브 보면서 타닥타닥 치다 보면 어느새 지폐 한 장 뚝딱. 이거 완전 개이득 아님? 난 타자는 안 빨라도 외국어 하나는 마스터 수준인데 이걸 살려볼 순 없나? 응응 있음. 번역도 인기 기 중 하나예요. 난 홍번역 쪽 학과 직업을 희망한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맛보기 한 스푼 해봐도 좋겠죠? 내 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는 후먼들. 주, 뭐, 레진, 비즈, 뜨개질 등 주문 들어오는 대로 커스텀 해주며 취미생활과 머니 두 마리 토끼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심심할 때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친구들 많은데 초간단 라인 드로잉도 재능이 된다니 왠지 기분 좋아지네요. 아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뭐 있나 구경하다가 내가 사고 싶어진다는 거. 내 영혼의 단짝 생일에 스페셜하게 그림 선물해주고 싶은데 난 딱히 재능이 없다면 1:1 채팅으로 자세히 상담을 해볼 수 있죠. 구경수 사과 등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과외를 구해볼 수 있죠. 아 과외요? 제가요? 걱정은 노! 문제풀이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문제 설명해줬던 짬바 한번 살려보자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수상까지 문제 풀고 해설해드립니다. 올려놓으면 구매자가 메시지를 보내오는 시기죠. 에이?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님? 노! 구경수 외에도 모든 것을 과외화할 수 있습니다. 체육 하나는 전교 1등보다 잘할 자신 있는 김우만. 체육 수행 만점 받게 해드립니다. 기 올려놓고 농구 자유투하는 법, 배구 서브하는 법 등등 배탐으로 가르쳐준 썰푼다. 같은 방식으로 악기나 게임 능력도 재능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게임 티어 높은 친구들은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마음 한편에 묻은 채 피방에 상주하곤 하는데 기그로 기회를 살려 탭탭 해보면 좋겠네요. 구독해라! 후! 새해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손가락 스탑! 지금 긱몬에서 산타이노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선물 코드 촤라락 입력하면 경품 응모 완료! 그럼 구독하시고 이벤트 하러 가요 여러분. 빠이!